꾸하 GT 업데이트를 전해드리는 꾸야꾸야입니다. 4월 18일부터 진행되는 GT 온라인 주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삭제된 차량 중 할인하는 차량은 시몬의 프리미엄 전시장에서 코일 라이덴 차량이 40% 할인합니다. 그리고 레전더리 모터스포츠에서는 페노라 크루즈와 웨스턴 파워서지가 30% 할인하고 오베이 옴니스 E GT 차량은 40% 할인합니다. 추가로 콘솔 기기 전용으로 코일 사이클론 2가 30% 할인합니다. 다음으로 남부 세난에서는 오베이 아이바겐과 나가사키 키메라 그리고 웨스턴 좀비 초포가 30% 할인합니다. 이번 주 부동산 할인으로는 모든 MC 사업장을 포함한 클럽하우스의 구매와 이노베이션이 30% 할인합니다. 다음은 이번 주 무기되는 목록입니다. 추가로 RPG가 30% 할인되고 GT 플러스 멤버는 그레네이드 런처가 40% 추가 할인됩니다. 오늘부터 4월 25일 오후까지는 세차장 작업 차량이 카니스 카마로와 오베르마크트 사이퍼 그리고 그로티 퓨리아 차량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주 달러 및 경험치 이벤트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으로는 클럽하우스의 사업장 재고 판매와 계약, 도전 등 MC 클럽 관련 두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작업에서는 로우라이더를 포함한 모든 라마 연락책 임무가 200달러와 4배 경험치로 적용되고 세븐 여행 시리즈는 2배로 진행됩니다. 대정 모드에서는 오버타임 럼블 시리즈가 2배 이벤트로 진행됩니다. 추가로 길거리 딜러 판매도 2배로 적용되고 MC 클럽의 능력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에 로그인 시 420 드레스와 지구의 날 관련 티셔츠 그리고 무료 스낵을 받을 수 있고 MC 사업장 판매와 세븐 여행 임무를 완료하며 하이브라스 티셔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이벤트 내용이 있으면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포디움의 이동수단은 인벤테로 코키의 D10 차량이고 자동차 모임의 경품은 디바치 JD700W 차량입니다. 경품은 연속 4일 동안 에르스 레이스를 최종 4위 이내에 들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시승 차량으로는 페거시 테드렉터와 오베이 아이바겐 그리고 피스터 네온 차량입니다. 다음으로 시몬의 프리미엄 전시장에서는 이모곤과 라이젠 그리고 볼트와 라크루즈 마지막으로 옴니스 E-GT 차량이 전시되어 있고 럭셔리 오토 전시장에서는 임페일러 LX와 아스트로프 GZ 차량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GT 온라인 업데이트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